지금 난 private 아무도 몰래 홀로 내 폰에 airplane mode 맘에 들었어 background music playing on 날 비추는 rainbow 눈치 볼 것 없어 Now I'm in my zone 잠들었던 맘을 깨워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Oh, I gotta know But I know Why I smile Here's for it But I know Well, I guess 뭐든 할 수 있어 일틀지던 내 마음대로 Got no self-control But I don't care who knows I'm alone but the queen of the party oh my 안녕하세요 오늘은 Happy Wendy Day! Happy, Happy Wendy Day! 네, 이 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래를 8곡을 준비했는데 완곡도 있고 아닌 곡들도 있고 최대한 해보려고 했습니다. 러비들이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최고로 좋은 재미있는 시간 보내보도록 합시다. 여기들이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Happy Wendy Day! 뿅!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앤디입니다. 제 2024년 목표가 최대한 노래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Wish You Hell 또 준비가 또 한창입니다. 네,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좋은 이제 무대들로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조금만 해주세요. 요즘 그래서 다양한 모습들로 이제 러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바쁘지만 그래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욱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서 조금 늦었지만 저희 생일 파티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Happy Wendy Day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코너를 소개하기에 앞서 매번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올리겠다고!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진을 못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좀 많이 쌓였어요. 뭐부터 올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는 아니지만 좀 많이 좀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확인해볼까요? 네! 뮤지컬 레베카! 이 러비들이 서포트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고 응원하는 마음들이 너무 컸어요. 네, 이 서포트를 받을 때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었고 이거를 또 제가 올린다! 올린다 했는데 찍어두고 제가 못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제가 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너무 늦게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야, 이거를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렸어요. 2024 같으면서 LOVE 같지 않아요? 노렸다고? 이런 사진들이 조금 많아요. 정말 네. 이번 활동 때는 진짜 약속. 네. 이번 코너는 웬디의 힐링 우편함이라는 코너인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나 궁금한 점이나 얘기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들어드리고 싶어서 미리 받아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듯이 저도 러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코너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라디오 DJ 했던 완디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있어요. 승환 언니, 파란 하트. 안녕하세요. 저는 곧 다가오는 4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 10년차 러비예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그걸로 이렇게 명창 다람쥐가 됐는데 혹시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용기를 얻나요? 그래도 이제 곧 언니 2집이 나오니까 들으면서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니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 PS 명창 아기 다람쥐 2집 대박! 일단 부딪혀보세요. 네, 부딪혀보면 분명히 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위로를 받았던 노래거든요. 우리 러비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그럼 또 계속 다음 사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기쁜 뉴스를 보내주셨어요. 언니가 투톱머리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언니를 사랑해온 갓 20살 러비입니다.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언니를 보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어요. 언니가 노래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결국 올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실용음악과 작곡 전공에 합격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제가 꼭 성공할 테니까 나중에 꼭 저랑 같이 작업해주세요.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보니까 비슷한 사연했던 러비들이 많았어요. 언니를 11살 때부터 좋아했는데 저 이제 22살이에요. 언니를 사랑하는 시간이 제 인생의 절반이에요. 제 폰도 통장도 비밀번호는 언니 생일이에요. 인생의 반 정도를 언니를 좋아했는데 남은 인생 언니한테 걸어보렵니다. 괜찮겠어? 고마워요. 네, 근데 뭐 저 평생 놀아할 거니까 여러분들만 뭐 그대로 있어준다면 인생 한번 저한테 배팅해보시죠. 이렇게 저를 오랜 시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저의 마음이 담겨있는 곡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드렸으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실 차례거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생일 축하 시간입니다. 대박, 진짜 예쁘다. 네,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실 거죠? 뭐야? 뭐야? 뭘 그렇게 들고 있어? 뭐야? 봄처럼 따뜻한 승환아 생일 축하해.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승환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헤어지기 또 이렇게 아쉬워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노래를 한 곡도 준비를 해봤어요. 루키 앨범에 수록되었던 마지막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로 또 잘 오롯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노래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웬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시간과 추억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